예, 안녕하십니까. 더 공시의 김손입니다. 가자. 아우, 제가 요즘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아서, 네. 목이 좀. 오늘 제넥신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신에는 이유가 있고, 오해는 좀 지나치다. 이런 테마로, 제넥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넥신 뭐 다 아시죠? 네. 네. 신약 개발하고 또 지금 코로나19 백신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이죠. 최근에 이제 툴젠하고 주식 스왑을 해서 툴젠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 이렇게 좀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넥신 그 최근에 그 주가를 보면 이게 올해 이제 코로나 터질 무렵이죠. 이렇게 쭉 아주 이제 멋있게 가서 19만 원을 8월 중인가요? 한때 이제 터치를 하고 근데 이제 쭉 이렇게 거의 뭐 몰라가는 좀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붕 뜨는 듯 하다가 최근은 한 달 사이에 좀 주저앉았는데 오늘 좀 올랐습니다. 오늘 한 4%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 오늘 그 제넥신 주가가 오른 거는 자 요거는 이제 최근 한 달인데 요거 나중에 좀 보시고 오늘 주가가 오른 거는 이겁니다. 이 뉴스 때문인데 그 미국의 터렛 캐피탈의 그 면역 억제제 GXP1 기술을 이전한다 하는 뉴스가 오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좀 보면 그 미국의 바이오 전문 투자사인 터렛 캐피탈과 면역 억제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뭐 바이오 기업은 기술 이전이 최고죠. 라이센스 아웃하면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자 개발권하고 글로벌 판권을 터렛 캐피탈에 기술 수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터렛 캐피탈은 바이오 전문 글로벌 벤처 투자사인데 자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종양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인 그 이그렛 테라퓨틱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를 통해서 라이센스 인한 그 GXP1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뭐냐면 그러면 제넥신은 기술을 수출한 대가로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느냐는 건데 자 여기 기사에 따르면 계약금으로 뭘 받냐면 이그렛 테라퓨틱스 지분 5%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 100만 조 정도 된다는데 이거는 아마 비상장사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바이오 기업이라서 그 밸류에이션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분 5% 보통주 100만 주를 계약금으로 수령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밸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알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라이센스 아웃하면 현금으로 받죠. 예, 계약금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자 우리가 바이오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일스톤 계약을 합니다. 그 마일스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임상이 단계별로 성공할 때마다 받는 돈이거든요. 기술 수출을 한 업체가. 그게 이제 디벨롭먼트 마일스톤이라 그래서 임상 1상 성공했을 때, 2상 성공했을 때, 뭐 2상도 AB, 2상 A 성공했을 때, 2상 B 성공했을 때, 3상 성공했을 때, 3상 성공하고 그다음에 허가 신청했을 때, 그다음에 허가를 득했을 때, 득하고 나서 실제로 판매에 들어갈 때. 요까지 이제 그 디벨롭먼트 마일스톤에 따라서 기술 수출한 회사가 돈을 받게 되고 실제로 판매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세일즈 마일스톤을 받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열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열티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판매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얼마를 보상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세일즈 마일스톤이고 판매 금액에 비례해서 받는 게 그게 로열티예요. 로열티는 판매 금액에 판매되는 물량과 금액에 비례해서 받는 게 로열티고 판매 금액이 일정한 수준을 넘었으면 내가 한 방에 너한테 보너스를 줄게.
이게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그 세일스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제넥신 같은 경우는 사업화에 따른 경상 기술 사용료 괄호 열고 로열티로 최대 2억 달러 2,200억 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개발에 성공하고 판매 허가를 받는 데도 성공을 해서 실제로 판매에 들어가서 판매되는 데 따라서 받는 로열티가 최대 2,200억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라이센스 아웃하고는 조금은 다르죠. 일반적인 라이센스 아웃은 개발 성공하는 단계까지 단계별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로열티를 받는다는 거예요. 로열티는 개발에 성공해서 실제 판매에 들어가야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최대 2,200억이다. 근데 다른 기사를 보니까 사업화에 따른 세일즈 마일스톤을 2,200억 원을 받는다. 자, 이것도 그냥 비슷한 거예요. 사업화에 따른 세일즈 마일스톤, 이게 이제 사실은 로열티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기사에 보면 단계별 기술료 마일스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단계별 기술료 마일스톤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느낌상으로는 디벨로먼트 마일스톤, 그러니까 어떤 임상이 성공할 때마다 대가로 받는 그런 또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마다 다 표현이 이렇게 다른데 이게 공시로 나온 내용이 아니거든요. 공시로 나온 내용이 아니고 제넥신에서 뭐 보도자료를 뿌렸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매체마다 조금씩 이 부분의 표현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보건대는 그냥 이게 제일 정확하겠다. 경상 기술 사용료, 어떤 로열티를 2,200억 받기로 했다. 그 다음에 3자 기술 이전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최대 15억 불, 1조 7천억을 받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그레 테라퓨틱스가 이 GXP1을 개발하던 중에 또 다른 어떤 그 제약사에다가 라이센스 아웃을 할 때는 원 제공자인 그 제넥신하고 그 기술 수출 수익을 쉐어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계약 조건이. 그게 이제 최대 한 1조 7천억 된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라이센스 아웃은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라이센스 아웃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거고 디벨로먼트 마일스톤이 빠졌 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계약 조건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약한 편이고 이 3자 기술 이전 뭐 계약이 들어가 있는 거 뭐 이 부분은 뭐 우리나라도 뭐 레고바이오 같은 경우가 다른 데서 후보 물질을 사와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면 그 원 업체하고 그 기술 수익을 나누는 형태. 뭐 이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형태인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약한데 오늘 이 뉴스의 약발이 결과적으로 한 4% 정도 그 정도 밀어 올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우리 저 성명철 제넥신 대표는 뭐 기술 이전 대가로 우리가 주식을 보유를 해서 가치를 증가시키는 전략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디벨로먼트 마일스톤인지 정확하게 세일즈 마일스톤인지 아니면 단순 로열티인지 그게 지금 제가 추정키로는 단순 로열티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이 조금 불명확한 부분은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또 확인해서 뭐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보도를 보고 추정키로는 이거는 그냥 로열티 같다. 그러면 조금 약하다. 로열티는 최종 판매에 들어가는 그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벨로먼트 마일스톤하고는 달라서 사실은 디벨로먼트 마일스톤도 중간에 드랍이 많이 되잖아요. 다시 기술 반환이 많이 됩니다. 우리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사실은 10개 기술 수출하면 7개, 8개가 중간에서 기술 반환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반환 확률이 더 높은데 그것마저 없는 로열티 계약이라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주가를 좀 밀어 올렸고 어제까지는 상당히 이제 우리 좀 투자자분들이 조금 암울한 좀 힘들고 암울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실제로 뭐 기사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런 기사가 있죠. 12월 15일 날 그 제넥신 뭐 내년 출시 물 건너갔다.
코로나 백신 기대주였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업체들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업체로서는 제넥신이 제일 선발적인 주자였는데 그 내년에는 뭐 내년 9월에 허가 신청이 내년 9월에 그러니까 개발 완료가 아니고 아예 허가 신청이 내년 9월 목표에 있는데 그동안에 임상을 진행해오던 그 백신 후보 물질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를 해버리고 임상 중단을 시켜버리고 새로운 물질로 처음부터 다시 말해서 임상 1상부터 임상 1상과 이상 A부터 다시 하겠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아 그러면 사실상 내년에 제넥신의 그 코로나 백신은 출시 자체가 어렵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GX19라는 후보 물질을 가지고 백신 개발을 하다가 이걸 포기를 하고 GX19N 뭐 이 N이라는 게 이제 new겠죠. GX19N 으로 변경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그렇게 공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 쪽 설명은 뭐냐면 지금 이미 일부 백신들이 이제 출시가 돼 있으니까 글로벌 제약사한테서 저기 출시가 된 그런 약품들이 있는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평범한 백신을 지금 우리가 죽창 개발해봐야 뭐 비용만 냅다 들어가고 나중에 실제로 출시가 되어도 이게 경쟁력이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약이 여러 제약사들이 같은 어떤 그 종류의 약을 개발하다가 어느 한쪽에서 먼저 출시를 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출시는 늦었지만 내가 개발하고 있는 약이 먼저 출시된 약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그러면 계속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약이 나오게 되면 시장을 빠르게 다시 잠식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먼저 출시된 저 친구 약보다도 우리 약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을까 의심스럽다 그러면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이나 제약회사들은 거기서 드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투입했던 개발비 자산들을 바로 비용으로 그냥 한꺼번에 손상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충격을 받는 그 회계적으로 손익이 망가지는 회사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자 이것만 보면 제넥신이 이제 제대로 아 그래도 제대로 판단을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가 심하니까 시간이 걸려도 여기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백신을 내놓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기사에 따르면 자 이런 설명이 그동안 제넥신이 주장해온 것과는 좀 큰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성명철 회장이 지난달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대다수 코로나19 돌연변이에 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GX19 백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잦은 변이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성명철 회장님은 그 코로나19가 굉장히 변이가 잘 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주주들도 그것을 믿었고 지금 다른 제약사한테서 나온 백신보다도 이런 변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 제넥신에 의해서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비록 출시가 늦더라도 시장을 충분히 침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는 어렵겠어? 그러면서 GX19N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죠. 사실 주주들이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들이 뭐 있습니까? 그냥 임상 성공 그거 하나만 죽창 보고 뭐 그 큰 리스크를 떠안고 가는데 완전히 이렇게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 변이에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그 성명철 회장이 말했는데 갑자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거는 안 되겠네 처음부터 다시 할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 멘붕 오고 시장에서 당연히 이제 주가는 박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냐면 이 제넥신이 여기서부터 좀 그 신뢰 그 지금 믿음에 지금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은 실패할 수 있어요.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실패할 수 있는데. 전혀 지금 그 뭐 변이에도 문제가 없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걸로는 안 된다. 그 선수 교체. 이 선수가 굉장히 체력도 좋고 발기술도 좋고 그래서 한 세 골 정도는 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전반도 끝나기 전에 교체하는 게요. 얘는 체력이 약하고 기술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저기 몸풀고 있는 애 쟤 좀 투입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몸 풀고 있는 애를 이제 투입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보니까 이거 뭐 이거 믿고 있었던 선수가 빠져버리고 저기서 이제 끄떡끄떡 몸 풀고 있는 애를 투입하겠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 이길 수 있을까? 주주들은 이제 멘붕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것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GXP1 뭐 이거 기술 이전 하는 것도 이게 공시할 내용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걸 이걸 왜 공시를 안 했을까? 라이센스 아웃 공시 많이 하는데 보니까 공시할 만한 그 내용이 아니라고 제넥신이 판단한 게 아닐까? 뭐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공시할 만한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약간 참고 자료 형식으로 지금 뿌린 건가? 그렇게 해서 오늘 계속 보도가 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그 지금 성영철 회장님이 너무 그 자신 있게 그 GX19에 대해서 그동안 이야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선수 교체에 들어가면서 지금 이 팀을 믿고 응원을 하던 아니면 이 팀의 승리에 토토 배팅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멘붕에 이제 이르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주주나 투자자나 이런 쪽에서 회사에 대한 믿음이 지금 많이 그 금이 가고 그 신뢰가 깨졌다. 더군다나 이제 이것도 그래요.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자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6시 20분에 이런 공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공시가 나냐면 GX19N의 1상, 2상, 1상과 2A상의 임상 계획 변경 승인의 건 해가지고 자, 이 공시만 보면 뭐지? 지금 GX19도 진행을 하고 또 GX19N이라고 하는 물질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지금 한다고 그렇게 뭐 임상 계획을 변경한 건가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주고는 GX19를 드랍을 시키고 GX19N을 가지고 시도한다. 처음부터 다시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이 공시만 보면. 더군다나 이 공시가 하필이면 금요일 날 저녁 6시 이후에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회사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시는 장중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장 마감 후를 선택을 하죠. 장중에 어떤 주가의 뭐 급락이나 급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그렇긴 한데 이것도 거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올빼미성 공시. 그러니까 뭐 완전히 올빼미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저녁 늦은 시간에 6시 20분이나 돼서 그것도 금요일. 뭐 제넥신에서 일부러 이 날짜를 택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임상계획 승인이 공시에 보면 뭐 12월 11일 날 식약처로부터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금요일 저녁 늦게 이런 공시가 나왔는데 이 공시에서 보면 GX19는 드랍을 시키고 GX19N으로 간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이 두 개를 같이 그 임상을 지금 병행한다는 건가 하는 느낌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일주일 뒤에 며칠 전이죠. 18일 날 역시 금요일이에요. 역시 금요일 날 또 저녁 6시 20분에 그때 비로소 임상 시험을 종료를 한다. GX19 임상은 이제 드랍을 시킨다는 이 공시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좀 명확해진 거죠. 그러니까 종료일 해서 2020년 12월 18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다양한 코로나 변종에도 대비 가능한 차세대 DNA 백신을 개발하고자 함 이렇게 공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그 추정, 추리, 의심을 할 수 있냐면 이게 지금 언론에서 기사가 나온 게 12월 15일 이게 아마 제일 빨리 나왔던 기사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2월 15일, 16일 날 기사가 많이 나온 겁니다. 원래 공시는 언제 됐죠? 원래 공시는 이렇게 11일 날 금요일 저녁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시를 많이들 봤겠죠. 그죠? 아마 매체 기자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봤는데 보니까 뭐 그냥 별거 아닌 공시로 약간 임상 진행에 변화가 있었나? GX19하고 GX19N을 같이 한다는 건가 하고 그냥 크게 주목받지 못한 공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매체에서 이 공시를 처리를 했어요. 그냥 이 제목 그대로 한두 줄 쓰고 말았던 겁니다. 그냥 말았는데 그리고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그 다음날 월요일 이게 이제 아마 뭐 바이오 담당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보니까 제넥신에서 뭐 이런 공시가 나왔어? 그러면서 다시 들여다보고 이건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회사에 전화해보고 업계를 취재를 하던 중에
아, 그러면 이거 뭐야? GX19는 완전히 드롭을 시키고 GX19N으로 이걸 가지고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거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이게 제일 최초로 나왔던 기사가 아닌가 싶은데 12월 15일 날 내년 출시 물 건너갔다 그러면서 지금 그 이렇게 그동안에 제넥신이 그 밝혀온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약간 굉장히 좀 비판적인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기사가 이제 15일, 16일, 이렇게 17일까지 나오니까 거기에 밀려서 마지못해 그냥 18일 날 그냥 금요일 날 내일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그냥 저녁 때 임상시험 종료됐다는 거 이거를 추가로 공시를 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회사에서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뭐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회사가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옳지 못한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바이오 기업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도를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하게 정도로 해야 되는 거지 주주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만약에 뭐 이런 그 약간 꼼수나 뭐 편법적인 요소를 동원을 한다 그러면 절대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아마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도 이런 공시에 대해서 저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그 믿음 단지 뭐 임상 결과가 좋지 않다 임상 후보 물질을 바꾼다는 차원을 넘어서 회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또 시장에 알리는 방식 이런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회사를 믿어야 되나 이 회사 믿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데 대한 투자자들의 그 이 의심 그 불신을 지금 회사가 좀 축적시킨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자 이제 그 회사의 이제 그 믿음이 부족한 부분은 회사가 앞으로 그 투자자들의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 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처음에 이번 그 강의의 제목을 이유 있는 불신, 제넥신에 대한 그리고 지나친 과도한 오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오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땡땡땡 뉴스라고 하는 매체에서 굉장히 그 아주 많은 분량으로 기사를 썼던데 제넥신 콜옵션 행사에 불거지는 의혹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보니까 제넥신이 과거에 발행했던 전환사채를 18일 날 만기 전에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임상 악재가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차익 실현을 노린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임상에서 임상을 후보 물질을 바꿔 가지고 백신 후보 물질을 바꿔서 임상을 일상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테니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그 전환사채를 회사가 옛날에 발행했던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을 해가지고 그 전환사채를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서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비싼 값으로 판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금 의문이거든요. 이거는요, 이거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예요. 굉장히 중하게 처벌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저 어제 선고 나왔잖아요. 어제 정모모 교수 그거 나왔잖아요. 그 뭐 저 판결문 조금 읽어보다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도 그 판결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그 이렇게 만약에 회사가 내부 정보를 자 회사는 알죠. 야 이거 우리 임상 다시 시작해야 돼. GX19에서 GX19N으로 가야 되겠는데 야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텐데 우리 저 CB 그거 빨리 우리가 저기 회수해 가지고 주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요거 빨리 주식으로 바꿔서 주가 떨어지기 전에 CB를 주식으로 바꿔서 시장에 팔면 되잖아요.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으면 이건 검찰 고발돼야 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고 굉장히 무겁게 다뤄지는 그런 범죄 행위죠. 그럼 이 그냥 기사로 쓸 게 아니고 그 증거를 가지고 감독원에 그 민원을 넣어야 되고 바로 고발을 진행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사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오늘 잘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화사채 이제 컨버터블 번드 아닙니까? 사채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수령할 권리에다가 주식 전환권을 탑재를 한 것을 우리가 CB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군만두라고 하는 회사가 2020년 초에 올해 초에 뭐 CB를 발행했는데 자 만기가 2년이다. 한 1억 원어치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는 걸로 가정을 합니다. 이자율은 5%. 그리고 주식 전환 가격은 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그 투자자 달봉이가 이 CB를 천만 원어치 투자를 했다. 그러면 우리 달봉이는 천만 원 나누기 전환 가격이 만 원이니까 주식 전환권 천주, 주식 전환권을 행사를 하면 천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달봉이의 포지션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2020년 말에 이자 50만 원 나오겠죠, 그죠? 이자율에 따라서. 그 다음에 2021년 말에 또 이자 50만 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만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1000만 원 돌려받으면 되죠. 그러면 이 CB 투자에서 달봉이는 투자 수익으로, 그러니까 이자로 총 이제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자, 2020년 말에는 이자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자율에 따라서. 그 다음에 2021년 초에 군만두의 주가가 15,000원이 됐어. 그러면 달봉이는 사채 원금을 회사에다가 나 사채 원금 이거 포기할 테니 주식으로 전환해달라. 사채 원금을 밀어넣고 주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몇 주를 받을 수 있나요? 천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채 원금 천만 원 밀어넣고 주식 천주 받았죠. 얼마에? 전환 가격인 만 원에. 근데 시중에 시가는 15,000원이니까 천만 원 들여서 주식 천주 확보해서 장에서 매각하면 1,500만 원 벌죠. 그러니까 500만 원 투자 수익으로 그 캐피탈 게인으로 5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B나 BW 같은 메자닌 그 채권, 그 주식 연계 채권의 그 투자 장점이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의 CB나 BW는 사실 투자자한테 매우 유리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게 이제 CB인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CB가 실제로 발행되는 형태를 보면 군만도가 역시 2020년 초에 CB를 발행한 데 2년 만기 발행 금액은 1억 원인데 실제로는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면 이자율이 2%고 만기 이자율은 5%다. 이 만기 이자율은 다른 말로 뭐 만기 보장 수익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전환 가격은 만 원인데 또 옵션이 있습니다. 풋옵션, 콜옵션이 다 같이 있는 경우는 별로 흔하지는 않고 대부분은 풋옵션만 있습니다. 콜옵션은 그렇게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 뭐 요즘 뭐 콜옵션 그 CB가 많이 발행이 되기는 하는데 풋옵션은 거의 웬만한 CB에는 다 있다고 보면 되고 콜옵션은 어떤 CB에는 있고 어떤 CB에는 없고 근데 그 다음에 리픽싱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대부분 리픽싱은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 전환 가격을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회사에서 처음에 전환 가격을 만 원으로 해놨는데 주가가 뭐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전환 가격이 9천 원이 될 수도 있고 8천 원이 될 수도 있고 7천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가 대응 리픽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봉이가 천만 원을 투자를 하면 자 주식 전환권은 최초의 전환 가격이 만 원이니까 주식 전환권은 1,000개, 1,000주를 확보를 하는 건데 자 이런 경우 2020년 말에 투자 1년 말에 이자 20만 원 받죠. 그죠? 표면 이자에 따라 받습니다. 표면 이자에 따라 20만 원 받고 2021년 말에 또 표면 이자에 따라 20만 원을 받고 만기가 됐으니까 원금 1,000만 원을 받고 플러스 알파로 62만 원을 더 받는다. 왜? 자 만기 보장 수익률, 만기 이자율이 5%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CB가 만기로 가는 기간 동안에는 표면 이자에 따라서 그냥 2% 이자만 줄게. 그런데 결과적으로 만기까지 네가 가지고 있으면 네가 얻을 수 있는 총 수익을 5%로 만들어준다. 복리로 5%에 투자한 것과 똑같이 만들어준다. 그러면 우리가 천만 원을 5% 복리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가 102만 원이 됩니다. 네. 5% 복리로 천만 원을 넣으면 이자가 5%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비는 그 복리로 5% 1000만 원을 적용하면 이자가 102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2만 원이 보장된 겁니다. 만기까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내가 받은 거는 표면 금리에 따라서 20만 원, 20만 원, 총 40만 원밖에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기 때 너한테 102만 원 줘야 되는데 표면 이자율에 따라서 중간에 20, 20에서 총 40만 원밖에 못 줬네. 그래서 그 차액인 62만 원을 만기에 추가로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 이자하고 만기 이자율 그 개념을 아시겠죠. 자, 요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달봉이가 또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처럼 첫 해에는 이자를 받고 둘째 해에 가서 주가가 15,000원이 됐다. 그러면 잽싸게 사채 원금 1,000만 원을 회사에 납입을 하고 밀어넣고 주식으로 전환해 주시오 해서 주식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1,000주를 받아서 시장 매각을 해서 캐피탈 게인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풋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자, 투자자가 회사에다가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풋 이렇게 좀 약간 밀어낸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주가가 부진해. 이거 주식으로 전환해도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 회사가 좀 위험하네. 저 회사가 약간 비실비실하는데 이렇게 있다가는 주식 전환도 못하고 이거 사채 이거 원리금이나 제대로 회수할지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아니면 주식 전환은 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나한테 돈이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되면 풋옵션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만기 전에 조기 상환해달라고. 이게 이제 투자자한테 보장된 권리고 콜옵션은 회사가 발행회사가 투자자한테 만기 전에 나 상환할게 하는 겁니다. 예. 콜 부른다는 거죠. 야 만기 전인데 너 갖고 있는 시비 그럼 내가 상환할게. 예. 자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뭐 주주들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이 오버행이잖아요. 나중에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언제 전환돼서 시장의 물량으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주주들이 야 그거 좀 회사가 조기에 만약에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면 콜옵션 행사에서 조기에 그 물량 이렇게 확보해서 그거를 소각을 시켜버려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뭐 회사 입장에서도 뭐 그냥 빨리 이거는 이제 어차피 부채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좀 시원찮고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전환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빨리 콜옵션 행사해가지고 그냥 소각을 해버리는 거. 그 채무를 갚는 거죠. 그 차입금을 갚아서 회사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리픽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자 이런데 이 표면 이자하고 만기 이자가 각각 0%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자를 한 푼도 지급을 안 하는 겁니다. 투자 기간에도 안 주고 만기가 되어도 안 주는 거죠. 왜냐하면 표면 이자도 0이고 만기 이자도 0이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투자자는 왜 이런 시비에 투자를 하냐면 이 회사 주가가 앞으로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이 될 때 나는 이자를 안 받겠어. 그러나 너네 회사가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주가가 3만 원, 4만 원 갈 것 같아. 전환 가격은 만 원인데. 그러면 나는 이자 안 받겠어. 그러면서 이 회사 주가가 3만 원, 4만 원 갈 때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캐피탈 게인을 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표면 이자나 만기 이자 0%로 발행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잠재적인 그 주가 발전 가능성이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높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도 크게 이제 무리가 없는데 이런 표면 이자 0, 만기 이자 0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모로 발행하죠. 그래서 일반 개인들은 공모로 발행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모 발행하면서 00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3호로 거의 대부분 시비 자체가 원래 3호로 대부분 많이 발행되고 공모 발행되는 거는 최근에 옛날에 구현대상선 HMM 같은 경우 그리고 작년 말인가요? 그 뭐지? 현대로템 같은 거 뭐 이런 데들 그 공모로 시비 발행해서 일반 투자자들도 거기 좀 그 참여를 해서 꽤 짭짤하게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자 지급은 뭐 제가 예를 든 거는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걸로 됐지만 대개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3개월 단위로 이자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에서 풋옵션, 콜옵션, 리픽싱 그리고 표면 이자, 만기 이자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바로 현실 적용 케이스로 들어가는 거. 이제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 볼게요. 제넥신 전환사채가 언제 발행됐냐면
2020년 5월이 아니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2018년 5월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2018년 5월에 발행이 됐는데 500억 발행됐습니다. 표면 이자 만기 이자 뭡니까? 00이죠. 자, 그러면 이 3호 사채인데 누가 인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넥신의 주가가 앞으로 굉장히 전환 가격보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겠죠. 표면 이자 만기 보장 이자 없죠. 영영이니까. 그 다음에 만기에 뭐 전환권을 행사를 안 하면 남은 사채는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뭐 원금만 주는 거예요. 이자 줄 필요 없이. 그다음에 3호고 전환 가격이 102,680원. 이 전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최근의 주가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전환 기간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리픽싱 발행 후 3개월마다 주가 흐름을 측정을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에 그 전환 가격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떨어지는 경우에만,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만 떨어진 주가를 반영을 해서 전환 가격을 낮춰주는데 나중에 주식 전환하기 쉽도록 투자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항이죠. 근데 주가가 막 떨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리픽싱을 해주는 게 아니고 최초 전환 가격, 즉 102,680원에 85% 밑으로까지 조정은 안 해준다. 근데 대부분은 여기 한 70%까지 있거든요. 근데 제넥신 같은 경우는 지금 85%를 하향 조정해 지금 한도로 그렇게 정해놓은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콜옵션이 있어요. 콜옵션이 있는데 회사가 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채를 그냥 뭐 콜옵션을 행사해가지고 전부 다 넘겨라 할 수는 없는 거고 30%. 아까 500억 발행됐죠, 그죠? 500억 발행되면 535. 150억 원어치 권면, 사채 권면으로 150억 원어치의 CB에 대해서는 회사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다시 말해서 제넥신이나 제넥신이 지정하는 어떤 기업이나 개인에게 너네들이 150억 원어치 CB를 저 사람한테 팔아라 라고 할 수 있고, 파는 가격은 얼마냐, 투자자는 권면 총액에다가 연복리 3%를 적용한 가격으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 주가가 잘 나가가지고 야 이거 주식 전환해서 이거 대박 쳐야 되겠는데 하는데, 만약에 30% 콜옵션이 걸려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사채 투자금의 30%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70%만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환을 하더라도 이 70%만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이 30%는 저 친구가 발행회사가 언제 콜옵션을 행사할지 모르니까 그거는 전환을 못하고 갖고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풋옵션은 투자자가 회사에다가 조기상환 해다오 하는데 요거는 원금 전부에 대해서 만기 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지금 이 내용만 보면 그냥 원금만 받는 거예요. 조기상환 해주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 하면서 회사에서 그냥 원금만 내주는 겁니다. 그냥 우리 회사에 투자해서 땡큐 그러면서 원금만 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제넥신이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땡겨올 때는 투자자는 연복리 3% 적용하는 금액으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가 인수했나 보니까 키움, 여기 키움 증권이죠. 키움 프라이빗 에쿼티. 예. 미국식 발음 에쿼리 아닙니까, 그죠? 프라이빗 에쿼리에서 키움에서 50억 원어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3호 투자 합작회사. 저기 이제 그 투자 베이프 컴퍼니죠, 그죠? 보니까 뭐 신한금융투자나 아니면 신한은행하고 어디 다른 데하고 뭐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돈 모아서 만든 그 펀드라고, 그냥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호 펀드에서 450억. 그 다음에 키움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50억 해서 총 500억 원을 인수를 해갔는데, 자, 그러면 아까 뭡니까? 제넥신에서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키움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갖고 있는 50억 원어치, 권면 50억 원어치 12 중에서 535, 15억 원어치는 제넥신이 콜옵션 행사에서 갖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50억, 이 450억에 15%, 450억에 15%면 김앵커님 얼마입니까? 450억 30%. 그러니까 135억이죠. 135억. 예, 예. 나가 계산기 두들겨 봤어요. 그래서 여기 135억하고 여기 15억하고 합치니까 150억이 되는 겁니다. 예. 135억 원어치는
제넥신이 그 콜옵션으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넥신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옵션이라는 거는 나한테 유리하면 행사를 하고 불리하면 행사를 안 하면 되는 그런 선택권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넥신이 행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콜옵션 행사 가는 기간 안에는 이거는 처분을 못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그러면 자 아까 리픽싱 왔어요. 2018년 5월 달에 발행됐는데 최초 3개월 되는 시점이 8월 달이잖아요. 그 최초 3개월 되는 시점에 바로 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에 이제 발행되고 나서 그 제일 최초 3개월 되는 시점에 주가가 그 당시에는 주가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10만 2,680원의 전환 가격이 8만 7,278원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전환 가격은 한번 떨어지고 나면 나중에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투자자가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시비 발행되고 나서 주가가 떨어져서 리픽싱이 돼가지고 막 한참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막 치고 올라가면 리픽싱 돼서 하향된 주가하고 올라간 요 주가하고 차이의 갭만큼 고스란히 투자자 수익이 되는 겁니다. 예. 사유는 시가 하락에 따른 조정이다. 시가 리픽싱이라는 거죠. 자, 그렇구나. 그래서 8만 7천 원이 됐구나. 전환 가격이. 여기까지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환 청구권이 들어왔어요. 올해 8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8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제넥신 주가가 한 12만 원, 13만 원, 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자, 청구 금액이 7월 30일 날 35억이 들어오고 8월 5일 날 315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35억은 어디서 전환 청구를 했겠습니까? 키움? 여기 키움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535 자기가 할 수 있는 풀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아까 전환 가격이 87,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만약에 12만 원 된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 고스란히 투자 수익으로 뽑아 먹을 수 있으니까 315. 그러니까 아까 신한 그 사모펀드 그게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이빠이 한도가 비속어 죄송합니다. 이빠이 315억만큼 전환가액 87,278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4만주, 36만주만큼 이 친구들한테 주식을 이제 발행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전환사채 500억 중에서 남아있는 거는 콜옵션 행사할 수 있는 대상 물량만 남아있고 네. 투자자들이 자기가 갖고 갈 수 있는 건 일단은 다 가져간 거예요. 일단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12월 18일 날 며칠 전에 제넥신이 만기전 취득을 합니다. 얼마냐면 135억 원어치를 취득을 하는 거예요. 취득 사유는 뭐냐면 조기 상환권 행사, 콜옵션을 행사를 한 거예요. 자기도 콜옵션 행사해버렸어. 콜옵션을 행사해서 그냥 사채를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추후에 결정하겠다. 자, 사채를 만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하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시 재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채를 150원어치를 사가지고 다른 투자자한테 야 이거 저기 살 생각이 있냐? 이 조건에? 그래서 다시 재발행을 하고 그러면 회사는 사준다고 그 신한이나 아니면 키움한테 사준다고 연 3% 복리를 적용을 해서 돈이 지출이 됐지만 재발행을 하게 되면 또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시비 금액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식 전환을 하면 또 주식을 발행해 줘야 되는 부담은 있지만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소각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시비라고 하는 것은 뭐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빈문서거든요. 빈문서. 빈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빈문서 같으면 빈문서를 가진 사람한테 그 문서를 받고 내가 돈을 줘서 상환을 하면 이거는 소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에이 더러운 것 그러면서 이제 소각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내가 우리 집 문서를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좀 노름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돈을 좀 땄어. 그래서 내 집 문서를 가진 사람한테 그냥 내가 노름을 예를 드니까 좀 붉은 전하지만 그 갚아주고 내 집 문서를 찾아오면 되죠. 근데 그 내 집 문서를 내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나한테 집 내놔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집 문서였고 내 집 문서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빚을 내서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갚고 나는 그 문서를 찾아왔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비를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이 시비를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내가 다시 회수를 했어요 투자자한테. 그러면 이 시비를 가지고 내가 우리 회사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넥신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집 문서를 돈을 주고 찾아와가지고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어? 이 집 주인 나와. 어? 이 집 내놔. 주문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비유하던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컬옵션을 행사를 해서 자기가 발행했던 그 CB 전환사채를 자기가 회수를 하게 되면 아싸 그러면서 자기가 주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아싸 그러면서 시장에 팔아가지고 아싸 그러면서 투자 수익 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 상법상으로도 안 맞고 그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럼 뭐가 생각나요? 아까 그 기사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나죠? 그 기사가 좀 잘못했을 수가 있겠다. 자, 그럼 그 기사 한번 볼게요. 자, 제넥신이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했다고 18일 날 장중에 발표를 했습니다. 제넥신이 빠듯한 현금 자산이 빠듯한데 만기가 한참 남은 사채를 왜 굳이 서둘러서 취득을 했을까? 그러면서 또 그 만기 18일 날 그 만기 전에 사채 취득했다고 공시한 후에 그 직후에 그게 오후 2시 45분에 공시가 나왔고 그날 뭐 6시쯤 돼서 GX19 임상 종료라는 악재 공시가 또 전해져 가지고 두 공시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기사를 쓴 이 친구가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일각에서는 악재가 임상 종료라는 악재가 주가가 반영되기 전에 차익 실현을 노린 것이 아니냐 제넥신이 하는 의문과 함께 이제 주가 반등 재료가 미미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것 아니냐. 회사가 무슨 이런 자행, 무슨 시장에 이런 시그널을 줘요. 우리 회사 주가 반등 재료가 미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컬옵션 행사해가지고 이런 거 한번 노려봤거든요. 이런 거 아닙니까? 무슨 회사가 자해를 하고 있어 지금. 우통 벗고 지금 이게 막 피 찔찔.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첫째, 자 회사가 컬옵션을 해서 자기가 발행했던 사채를 시비를 자기가 컬옵션해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 주가가 지금 큰일 났네. 이거 악재 공시 내야 되는데 야 악재 공시 지금 몇 시야? 저 2시 45분입니다. 그러면 만기 전 사채 취득 이거 공시 내고 지금 2시 45분이면 장중이니까 이거 빨리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3시 20분 저기까지 빨리 팔아 이거 그렇게 팔고 그 다음에 악재 공시는 6시 15분 20분쯤 돼서 늦게 냈다고 일각에서 의심하고 있다 이야기 아닙니까? 말도 안 돼요. 자기 발행 사채를 자기가 그리고 회사가 그렇게 하면 안 들킵니까? 그거는 완벽하게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쇠고랑 차고 예? 학교 가야 돼요. 이거 결정 회사 관계자들 학교 가야 돼요. 학교 오래 다녀야 됩니다. 이런 범죄 이제 조기 졸업도 안 됩니다. 지금. 또 사채 만기 전 취득 공시했어요. 12월 18일 날 아까 말한 거 아닙니까? 공시했고. 그다음에 자, 이 기사 내용 계속 가볼게요. 왜 하필 지금인가? 왜 회사가 현금성 자산도 많지 않은데 이런 컬옵션을 행사했는가? 좀 의문이다. 약간 의문스럽긴 하죠. 회사가 넉넉하지 않은데 만기도 많이 남아있어요. 2023년 올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넥신 IR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IR 담당자 현재 사채를 싸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뭐 지금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회사도 알고 있지만 조만간에 현금 수급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지금 현재 사채를 싸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은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연봉리 3% 적용한 돈으로 사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주가가 아무리 부진하다고 하지만 지금 10만 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넥신 주가가. 지금 오늘 11만 원대로 올라선 것 같고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150억 원어치는 컬옵션을 행사를 해서 우리가 수거를 해야 되는 물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으면 내년에 하게 되면 그만큼 연복리 3%가 이자 부담이 또 늘어나니까 그냥 지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회사의 뭐 자금 운용에 따라서 회사가 뭐 지금 돈이 없는데 빚을 내서 할 게 아니라면 그리고 이 IR 담당자 말대로 그 현금 수급 계획이 실제로 있다고 하면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잽싸게 2시 45분에 공시내고 그 해가지고 CB를 내가
가지고 있는 CB를 회사에다가 이거 주식으로 바꿔주시오 하면 회사에서 잠깐만요 그러면서 복사기 갖고 가서 주식 붕붕붕 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150만 조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절차가 시간이 걸려요. 한 10일 이상 걸려요. 한 15일 20일까지 걸립니다. 절차가 걸립니다. 주식 전환 청구를 하게 되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자들한테서 콜옵션 행사해가지고 12월 18일 날 주식을 받았잖아요. 받아오면 그것을 보통주로 전환시키려고 하면 최소 10일 이상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2시 45분에 야 바꿔 이씨 그래가지고 예? 그 CB 그 용지 받아가지고 CB 아님 이것은 주식임 해가지고 뭐 시장에다가 그 팔수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전혀 지금 가능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회사가 지금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고 뭐 그런 지금 뉘앙스로 기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자, 그 뒤에 제넥신이 뭐라 그러냐면 신한 측에서 CB 투자인 신한 측에서 제넥신에게 너네들 콜옵션 권리 행사할 거야? 자기들은 다 했거든. 자기들은 450억 중에서 315억 행사를 했어요. 남아있는 거는 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제넥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궁금할 수도 있죠. 이거 이거 제넥신이 콜옵션 행사 안 한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주가 괜찮으니까 혹시라도 뭐 우리 콜옵션 포기할게요. 그냥 신한 너네들 먹으세요. 그러면 뭐 물어볼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그냥 어차피 우리 건데 콜옵션 빨리 행사하자. 연봉리 3% 이자 나가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명이 그 허황된 설명이 아니고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기사에 보면 그렇다면 목적은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제넥신이 그렇게 했을까 해가지고 일부 투자자들은 제넥신이 이번에 취득한 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해서 임상 종료 악재가 반영되기 전에 차익 실현의 목적으로 매도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지 기자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지 지금 내 피셜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만기 전 사채 취득을 공시한 오후 2시 45분 이후의 매매 동향에서 거래량 급등과 같은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상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제넥신 IR 담당자가 설명했잖아요. 그건 상법과 맞지 않는 거다. 사채를 취득하면 자기 사채로 전환돼서 회사에서 보통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 우선주 있잖아요. 회사가 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했다가 그 전환 우선주를 회사가 다시 재취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환 우선주니까 우리 회사 보통주로 전환해서 내가 우리 회사 주식으로 내가 가져야지. 그러면 자기가 자기 주식을 발행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발행했던 전환 우선주를 내가 만기에 회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내 주식으로 바꾼다. 자기가 자기 주식 발행하는 건데 그거는 상법에서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넥신 담당자가 아마 조금 황당했을 거예요. 이 친구 뭐지?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거래량 급등과 같은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음. 왜? 발견되지 않죠. 당연히 제넥신이 그렇게 할 리가 없으니까 가능하지도 않고. 다만 18일 거래량은 좀 급등을 했더라. 거래량은 좀 급등한 측면이 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2시 45분 이후, 그러니까 그 만기 전 취득했다고 공시한 2시 45분 이후에는 거래량 급등 같은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날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급등했더라. 그래서 임상 종료 사실이 공시되지 않았는데도 비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매도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당연하지. 18일 날 저녁 때 임상 종료 공시를 했는데 시장에는 다 알려졌단 말이에요. 15일, 16일, 17일 다 언론 매체에서 그 GX19에서 뭐 GX19N으로 간다고 기사 다 나와버렸는데 뭐 그냥 18일 날 저녁 때 공시는 그것을 확인하는 공시일 뿐인데 공시가 안 됐는데도 전부 매도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왜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고요. 시장에서 다 알아가지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건 뭐냐 이래가지고. 신한금융투자가 이 CB 투자에서 차익 실현한 거 가지고 투자자 보호는 누가 하냐, 손은 누가 키우냐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신한금융투자는 이렇게 제넥신 이렇게 상황이 뭐 좋지 않으시고 삼감 매도를 피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투자 차익 안 먹겠습니다.
우리 뭐 개인분들 좀 속상해하시고 짜증나시고 힘드신데 어찌 저희들이 감히 이를 보통주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 투자 차익을 노리겠습니까? 어느 금융회사가 그렇게 했어요? 이 사모펀드도 투자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투자 수익을 올려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모펀드잖아요. 여기 LP들 있습니다. 당연히 기관일 수도 있고 뭐 개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신한투자가 2018년 5월 달에 11을 인수를 해가지고 올해 7월 30일 날 키움에서 35억 원, 8월 5일 날 신한에서 315억 원의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언제 상장됐습니까? 청구했는데 전환사채가 보통조로 상장된 게 8월 18일이라고 이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7월 30일 날, 8월 5일 날 청구를 했는데 8월 18일이나 돼서 겨우 이 전환사채가 보통조로 전환이 돼서 상장 거래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넥신만 컬옵션 행사해가지고 그 시비 받아가지고 당일날 2시 45분에 즉각 바꿔가지고 장 마감 전에 팔아서 그 차익을 볼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 값도 지금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도하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제넥신이 우리 투자자들의 믿음을 지금 깨버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제넥신이 그 믿음은 계속해서 지금 금감 부분은 메꿔넣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지금 CB 만기든 취득을 가지고 지금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마치 이런 자본시장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쓰는 것은 굉장히 회사한테 과도하고 치명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다. 제가 뭐 제넥신을 실로 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저 공시가 나온 날 아닙니까? 11일. 예. 이미 이 그 18일 날 12월 18일 날 저녁 12월 18일 날 저녁 때 그 GX19 임상 중단 공시가 나가고 나서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빠진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렇게 지금 내리 깔리고 있잖아요. 이게 알려지면서 시장에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앞에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게 이 차트에서도 전혀 내용이 맞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오전에 뽑은 차트라서 지금 여기까지가 있는데 6.99가 아니고 이렇게 올랐다가 조금 이제 다시 내려가서 뭐 한 4.9 뭐 하여튼 4%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넥신은 뭐 다들 굉장히 기술력은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알려져 있고 뭐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 또 어떤 시장의 신뢰를 깨는 부분은 신랄하게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루머나 전혀 근거가 없다든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회사를 뭐 공격한다든지 뭐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시고요. 없습니다. 네. 계속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하여튼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고 제가 오늘 사실은 좀 모두에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